우리 이승주 막상 이렇게 매번 나오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오더니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나오는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져, 안 부드러워져요? 예. 그런데 어저께는 세상에 비선대까지 갔다 왔다. 제가 해병대 얘기를 했죠, 어저께. 젊은 나이에 중풍에 걸려서 절망에 빠져있던 해병대. 이분이 탁 뇌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고 그 진리를 딱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저 이상구 박사 뻥치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돼야지. 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알고 보면 뭐라고? 선택이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에 대한 선택이에요? 이제 이런 거 여러분이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이게 대답이 쉽게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이 선택은 뭐냐면 그게 뭐를 선택하는 거냐? 내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것과 그럴 리가 있나? 뭐 뇌세포는 재생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떤 정보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영적 에너지에 대한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리가 있나? 뻥이다 저거는. 그거는 어떤 영적 에너지가 그렇게 나한테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줄까? 그게 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정신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잡신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거를 참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제 하루는 이 요한복음, 자, 이런 공부를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2부 세미나부터 이제 할 거예요. 자, 마귀가 악령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단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즉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거냐 안할 거냐는 성령 쪽에서는 가롯 유다에게 뭐라 그러고 있을까요? 유다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아. 그렇죠? 이 메시아는 우리를 죄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뭐로부터예요?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로 맞자. 마귀는 뭐라고 그랬게? 야, 이분은 우리를 지금 현재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야. 우리는 교회를 댕겨도 하나님 나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진급을 못 하고 있는데, 예, 진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현실적인, 예, 그리고 그거를 그냥 세속적인, 이런 일, 우리 아들이 꼭 이번에는 이류대학을 가지 말고 인류대학에 붙게 하여 주세요. 이 죄로부터, 즉,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항상 갈등하게 하고 하는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해서 정말 나의 원수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별로 안 구해. 그저 항상 세속적인. 그래서 가롯 유다라는 그 예수님의 한 제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와, 이분의 파워라면, 그렇죠? 파도가 막 치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요, 안 해요? 그거는 여러분, 뭐가 뭐를 지배한다? 영적 에너지가 지금, 이 바람, 이런 거 다, 바람, 폭풍, 이런 거 물리적 에너지. 또는, 그러한 난폭한 날씨, 기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을 수도 있어. 잠잠하라. 그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바다에 폭풍이 불어야 불어. 불어서 우리가 베타파가 되고 감마파가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죽여. 그럴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내 마음도, 내 마음의 폭풍우도 가라앉는, 성난파도도 가라앉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로마의 식민 지배가 너무나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내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잔잔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예. 그 식민 지배로부터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그게 가롯 유다가 바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유대 민족주의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그래서 많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신, 병자도 그냥 병 싹 고쳐버리고, 이게 자기가 딱 볼 때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확정으로부터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같은 구원자지. 그 세속적 구원자냐, 영적 구원자냐, 이거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파워. 아까 우리 이 선생님이 전화가 딱 걸려왔을 때 친구로부터 나암 걸렸어. 야, 그거 감기보다도 쉬워. 그 마음은 저분의 진심이에요. 농담이 아니야. 그렇죠. 그게 즉각적으로. 왜? 내가 경험해보면 알아요. 뉴스타트로 암이 나보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뭐예요? 없어. 나는 그냥 현미밥 먹고 건강식 해보니까 맛있어. 이거 먹을만해. 그렇죠. 아, 운동해보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네, 좋아. 컨디션이 아주 좋고. 이야, 이러면 내가 좋아지겠네. 뭐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네. 뭐 걱정을 벗어버리고 노래하자. 쉬워요, 안 쉬워요? 감기는요, 걸려서 독감 걸리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 누워서 땀 뻘뻘 흘리고 만신이 쑤시고 노래가 무슨 노래가 나와요? 음식도 잘 못 먹어. 열이 펄펄 나고. 암 걸리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감기보다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암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나도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나는 암에 매일매일 걸리고 있어요, 없어요? 암세포 맨날 생긴다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그거는 미국말로 하면 루틴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그거는 일상적 현상이야. 항상 매일매일 일어나는 루틴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암 걸리는 거예요. 걸려도 알아요, 몰라요? 독감은 걸리면 금방 알아요. 와, 어휴, 아이고, 이거 한 일주일 고생하겠고. 암은 맨날 걸리면서 살아요. 전혀 몰라요. 감기보다 쉬워요, 안 쉬워요? 감기는 한 일주일 가야 떨어져. 암세포는 뭐예요? 한 두세 시간 만에 죽여버려요. 걸리고, 낫고, 걸리고, 낫고. 이 루틴이 망가져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야. 예. 그렇게 모든 현실을,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아, 이거는 감기보다 쉬운 거구나. 예. 이런 정신을 가져면, 그래서 그게 뉴스타트 정신이야. 우리는 선입견에, 암이라면, 이제, 그, 김성욱 씨, 카나다의 간암 사기. 그래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라는 사람이 실제로 여기 참가하지도 않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지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어. 헬리콥터를 보낼 테니까 금방 와라. 왜? 간이 준비됐다. 준비된 간, 그거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돼. 빨리 환자에게 갖다 붙여야 돼. 그렇게 헬리콥터 보내야 돼. 캐나다는 그게 공짜입니다. 네, 국가에서 그걸 해줘요. 영국하고 캐나다는 그런 면에서 특별하죠. 자, 그래서 머뭇머뭇. 아, 이거 간이식 안 해도 뭐예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식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머뭇머뭇하니까 5분. 5분 안에 대답 안 하면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No. No.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금 치유하시고 계시고 치유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간이식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때 그 얼마나 정말 그 믿음이란 것을 이렇게 공짜로 쉬운 게 아닙니다. No. 그래서 결국은 놔버렸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댕기던 병원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진찰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한국 청년이니까, 그래서 이 김성욱 씨 주치의는 이제, 간이식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그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금 만난 이 전문 한국 청년이 김성욱 씨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가 그 아들 보고, 참, 너 아버지 나 이해를 못 하겠다. 지금 이제 이거 간이식 안 받으면 죽어. 그 말을 듣고 와서 아들이 그 얘기를 아빠한테 했잖아요. 그 의사 그러는데 간이식 안 받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즉시 어떻게 됐다? 3일을 알아놓았어. 그만큼 우리는 그래서 간신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구나를 믿고 잘 이제 나면서 하는데도 그 의사의 그 부정적인 한마디. 그 의사가 만일 아, 네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모든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신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거를 나는 정말 정말 놀라운 믿음이야. 이렇게 칭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간이 시간 받으면 죽어. 한마디에 그냥 충격을 받은 거.
그래서 3일 동안 알아누우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 줄을 몰랐습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배신했죠. 그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참, 정말 김새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상 현실에 딱 가보니까 뭐예요? 나는 몰라. 예수가 누군지. 나하고 그 사람은 상관없다니까. 그걸 몇 번 해서요? 세 번 연급했어요. 여기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가서 한 번 하고, 그 사람들 자꾸 피해 댕기는데, 가는 데마다,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 같은데, 그럴 때마다, 몰라, 나는! 상관없어. 왜? 그 군중들이 다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거를 다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부인하고 나를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것이다.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배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서 떠나지 뭐요 않도록 자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놈도 어떻게 다시 오도록 기도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 하나님이 죽여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식으로. 여기는 왜 죽이라 그랬습니까? 네. 그 죽이라고 한 존재는 누구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그 속에는 뭔가 이유가 뭐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쪽으로 가서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은 그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은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면 세 번씩이나 연급 배신하고 나면 탈기 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세 번 탁 배신하고 나니까 자괴감이 들겠어 안 들겠어?
자기는 큰 소리 딱 치고, 뭐, 사형장에도 같이 가서 죽을 수 있고, 제가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는 자라고 봅니까? 하고, 이렇게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랬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탁 배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께 다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 인간 중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 그런데 탈기 세 번 부인하고 나면 누가 울겠다? 탈기 울겠다.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었지만 베드로는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세 번 탁 저게 이제는 자기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 주위 사람들은 자기가 다 예수의 제자였다는 걸 알아. 이제는 어디 가서 가는 데마다 다 자기를 미친놈, 죽일놈, 이 온 사회를 이렇게 혼란시킨 놈, 이렇게 낙인이 찍힐 텐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도 어쩔 뻔 했습니까? 자살할 뻔 했습니다. 누구가 한 대로, 가론 유다가 한 대로. 가론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가서 죽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리려 절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코너로 몰아넣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받을 수밖에 없도록 코너에 몰아넣으면 그때는 예수가 뭐를 나타낼 거다? 본색을 나타내서 로마 군대로 쳐서 근데 채찍을 맞고 비틀비틀하면서 십자가를 치고 가는 모습 보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서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죽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배신자고, 그렇죠? 나는 이제 어디로 갈 데가 없어. 그 가룟 유다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서기관은 그 당시 성경을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책을 가르치고, 그것을 보급을 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배신자가 돼버렸어.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버렸어. 예수는 아무것도 안 해. 로마 군대를 쫓아내지도 않고. 실패.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탈기 울었어. 베드로는 지금 세 번 부인하고, 이야, 이 의리 없는 놈, 이 악한 놈, 나쁜 놈, 자기 자괴감에 빠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요? 오, 귀여워!
하고 닭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닭이 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네. 하나님이 목청이 제일 큰 닭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마 새벽 한 시, 뭐, 늦어봐야 한두 시, 예.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목청 큰 닭이 자다가, 자꾸 울고 싶은데, 시계를 보니까 시간은 안 됐어. 그때는 닭들도 시계 차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와, 야,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또 이제, 고라 떨어졌는데, 또, 그 옆에 장닭이 있다. 새끼야, 시끄러워. 시계 보라고. 아직도 시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울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닭을 울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닭을 울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돼요?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래버리면 안 돼. 우리 뇌에, 여러분, 새들이 치치치치 빼빼빼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지어내서 하게, 여기 악보가 입력되어 있게. 악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에. 그 노래. 그래서 그 몇 가지 통신 체계가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 그게 다 뜻이 달라. 그래서 새들이, 그 까치들도 여기 있죠. 그렇죠? 까치들도, 어떤 신호를 보냐, 까! 하는 까치도 있고, 소리를 낼 때가 있고, 예, 꼬! 하는 때도 있고, 다 이게, 그 의미가 달라요. 메시지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서 이게 뇌세포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뇌에도, 우리, 이 왼쪽 뇌죠. 왼쪽 뇌, 언어 중추라는 곳이 있어요. language center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수한 뇌세포들이 딱 모여서, 우리말로 언어 중추,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돼야, 작동을 해야, 생기를 받아서 작동을 해야, 내가, 구사하고 싶은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중풍이 와서 여기를 다치면 망가지면 어떻게 돼? 네. 안젤라의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 닭들도 다 여기 송센터라고 합니다. 노래 중추. 여기에 작게. 기린이 뼈를 먹어야 돼, 지금. 그럼 하나님이 NPY라는 유전자를 어떻게, 그 위치를 하나님이 아니까 탁 생기를 보내서, 예, 네, NPY가 생성이 탁 되면 뼈를 딱 볼 때, 아, 먹고 싶은 거야. 그 이런 모든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송센터가 있다. 있어야 되고, 그 송센터를 탁에 자극을 줘야 돼. 신호를 보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과학자들이 밝혀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고 어떤 음악을 들었다.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6분 전원교향곡을 내가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러면 그것이 그 메모리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경외과 의사가
전기 자극을 치치칙 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디서 전원 교환곡이 들리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면 그 장딱에만 보내면 그 장딱만 그 순간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가면. 저는 그걸,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하나님이 닭을 울게 하시니, 그러면 뭘 하나님이 닭을 울게 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찾아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 자, 그처럼 여기도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는 누구를 선택해 버린 거예요? 마귀를 선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각과 결정 이런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여기 메모리가 축적이 되어 있고, 그, 어떤 메모리를 꺼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 것이냐 하는 것은 다 이쪽 악령과 이쪽 성령의 차이.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인데,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자, 그래서, 닭이 울었어. 울어버렸어, 드디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닭이 울다니.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뭐요? 기도할 것이다.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치지 않구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무슨 믿음? 내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배신을 해도 그 이 배신자를 예수님은 여전히 뭐요? 사랑하신다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것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감동받았어. 예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요? 예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려면 뭐 깔고 돌아가야 돼요? 네? 네, 철판 깔아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철판이라고 그래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냐? 사랑한다고. 철판이지.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뭐 조금만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예? 네? 네, 믿음은 철판이요, 배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뭐를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이분은 나를, 뭐요? 사랑한다. 그래야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도, 뭐요? 아빠는 나 사랑하잖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 멋을 모르면, 뭐라 그래? 그러면 뭐, 나쁜 짓 다 해놓고 맨날 그러면 되겠네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한다 하면 그 말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뭘 받아야 돼? 감동. 감동을 확 받으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쁜 짓 다 하고 살 거야. 감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그런 반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이 바보 같은 믿는 사람들은 그 반박에 대답을 할 줄도 몰라. 그러네. 그러면 그런 질문으로 반박한 사람들. 그렇지! 대답도 못하면서. 다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잘못하면 벌 주고, 미우면 죽이고 하는 거야. 배신하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정말로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래하시는 거 봤죠? 여보게 잠깐 쉬어서 가게. 야, 피곤하다. 좀 잠깐 쉬어서 가자. 이거는 사실이야. 진실은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보, 예. 네. 이런 그 감동이 때문에. 감동이 빠지면 모든 진실은 사실로 타락되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래서 맨날 불행한 사람들,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꽉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형편이 어렵더라도 어떻게? 내 마음속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에서 우리 내면의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내 내면의 어떤 환경을 선택해서 조성할 것인가? 자, 근데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건강이 나쁩니다. 그건 이제 통계적으로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왔던, 살아왔고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뭐예요? 좋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 자신만 봐도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살아서 뭐해 이거. 그랬을 때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 뭐 15가지 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러나 와 내가 그때 양양낙산사 가기 전에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모르게 살고 싶더라는 그 삶의 욕구가 어디서 왔냐? 라는 답이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아, 내가 그때 철저한 무신론자라서 예수 믿는 그
동기생들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언어 폭력을 가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한 그런 나를 상구야 죽지 마.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이 그 살고 싶은 욕구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즉, 칼슘인이 부족한 기린으로 하여금, 뼈다구를 먹고 싶은, 뭐요? 욕구를 주셔서 기린의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그 당시 제가 죽으려고 할 때 살아라고 그런 거지. 그것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도, 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배신한 나를 예수님은, 그래도 살아가시는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나는 절대로 이분을, 뭐요? 떠날 수 없어. 안 떠날 거야. 죽어도 안 떠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아, 그렇게 배신을 해도 또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 계속 배신해도 되겠네. 이거는 논리적인 말입니다. 논리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논리적 사실에 노예가 되시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논리를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단어를 하나 만들어 냈어요. 사랑은 초논리다. 논리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은, 조건적 생각은 논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도 십자가에 박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 나가면 또 복잡한 그 이론 논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꾸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사고하게 돼요.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사고할 것이냐, 지식적으로 사고할 것이냐. 논리는 지식입니다. 그게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지식의 나무예요. 그 지식에 빠지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그 차원. 그게 영적 차원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배신한 놈은 버려버려야지. 그게 논리에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논리를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런 차원의 영적 차원, 초논리적 차원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열고, 정말, 그렇게 될 때 성령은 여러분 마음 속에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네, 믿음이 쌓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확 고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알파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알파파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돌리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거의 죽다시피 해 있던 T세포를 더 활성화시켜서 죽지 않고 남아있는 암세포를 하나님이 죽여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영적 차원에서 승리하시면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 유전자를 결국은 지배하는 거니까 영적 차원에서 승리가 오면 우리 유전자 차원에서도 회복과 승리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